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0시에는 배성재의 텐이 방송됩니다. 어머, 내 머릿결 손톱까지 왜 이러지? 판토가 몰라? 판토가? 가늘어지고 힘없는 머릿결, 또 자꾸 갈라지는 손톱엔 독일 멀치사의 먹는 약 판토가라고. 탈모 갈라진 손톱에는 역시 판토가야, 판토가. 당신의 모발에 새로운 생명을 판토가. 구해주세요, 공구우먼. 이 옷 빅사이즈 좀 구해주세요. 사이즈 앞에 눈물 짓던 여성들이여, 나 김민경처럼 구하고 픈 사이즈 다 있는 공구우먼 하라. 사이즈로부터 여자를 구하다. 공구우먼. 매월 9일은 공구데이. 피부질환도 든든하게 보장되니까 참 다행이죠. 지금 검색해보세요. 댕댕이 치료비 걱정 덜어주는 메리츠 펫봄. 갱신 시 보험료 인상 가능,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페이스 도르코 면도기, 도르코 페이스 면도기. 페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날마다 좋은 날, 도르코 페이스. 온가족 피부 고민, 피부 기초 체력을 키우세요. 에이비 솔트 크림. 민감한 피부가 힘들 때 피부 기초 체력을 키우세요. 에이비 솔트 크림. 피부의 기초, 솔트 크림의 새 이름 에이비팜. 에이비 솔트 크림. 공인중개사 합격은 프로에게 합격하자. 랜드프로. 부동산 투자 성공도 프로에게 배워보자. 랜드프로, 랜드프로. 오! 부동산 교육 1위 프로에게 배워라, 랜드프로. DLS 클리닉. 흐트러진 피부 다시 되돌릴 순 없을까? 남심저격 리얼토크라디오 배성재의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6, 5, 4, 3, 2, 1. 속보. 미세먼지에 일교차에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는 요즘 목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특히 배성재 같은 목소리 미남들은 말이죠. 우연히 내게 오나 봐. 안녕하세요. 4월 2일 화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로꼬 유주 우연히 봄이었습니다.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은 미세먼지의 일교차에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는 요즘 목관리를 잘하셔야겠다는 당부의 한마디였습니다. 어느덧 꽃도 피고 봄이 온 것 같긴 한데 꽃샘추위로 아직은 쌀쌀하고, 그렇죠? 환절기에 탈락이 딱 좋습니다. 특히 건조한 날씨 때문에 편도염에 걸리기 쉬운데, 편도염에 걸리면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여기저기 아플 수 있다고 하네요. 목 관리 잘하시고, 뭐 저처럼 목소리를 많이 쓰는 사람들은 더 조심해야겠죠. 네, 제가 아프면 방송이 안 풀리고, 여러분도 우울한 10시부터 11시까지를 보내야 되고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약간 몸살기가 온 것 같아요. 어제 저녁을 한 끼만 딱 먹었는데 밤에 야식을 안 먹고 잤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몸에 야식이 안 땡겼어요. 그때부터 뭔가 이상했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와 내가 되게 건강하게 야식을 안 먹고 잤어 라고 뿌듯하게 잠을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조금 느낌이 으슬으슬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약간의 몸살기. 네. 내일 가봐야 확실히 몸살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체크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채팅창에 죽을 때가 됐나? 라고 하신 분 있고 세게 시작하신 분들 많네요. 예, 저녁은 당연히 한 끼예요 라고 알려주신 분 있습니다. 예, 제가 요즘 이렇게 뚱뚱해진 이유가 야식을 먹기 때문인데 그럼 매일 먹었다는 건가요? 라고 깨닫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한 주 쉬세요 라고 하신 분 있는데 그럴 수 없습니다.
자, 오늘은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다 코너 하는 날입니다. 지난주 살짝 지각하더니 오늘은 일찌감치 스튜디오에 와서 대기 중인 남이춘 윤태진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직접 윤태진 씨의 모습을 보면서 듣고 싶은 분들은 고릴라 보는 라디오나 카카오TV에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세요. 채팅 참여도 가능합니다. 코너 전엔 일상 문자를 소개하는 프리선언 코너가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주 3주년 때 전화 연결을 했지만 못했던 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 그분께 전화를 걸어서 동등한 기회 부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받아주실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남이춘을 프리선언부터 좀 일찍 만날게요.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제가 하는 거죠. 배성재 텐에 참여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선물. 톡톡톡 예뻐지는 소리 톡스앤필몰에서 마스크팩 세트. 파워풀 X에서 박찬호 크림과 메디핑 세트를 드리고 있으니까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시고요. 선물도 뭔가 있었는데 없었어요 느낌이네요.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배성재 텐은 현대자동차, 노랑통닭, 한국 도요타 자동차, 반올림 피자샵, 기초영어 해커스톡, 벼룩시장, 난닝구닷컴, 60개 치킨, 마세라티, 현대자동차, 국민인쇄 성원 에드피아, 2588 박소연 대리운전과 함께합니다. 배철수 씨, 트럭 20년 만에 이거다 하는 차를 만났습니다. 새벽에 바쁘게 일 나가는데 원격으로 시동도 걸어놓고 앞차 급정거에 아찔했는데 충돌 방지 장치로 사고도 면했다니까요. 아, 요즘 액시언트 프로 칭찬을 많이 보내주시는데요. 프로에겐 프로를 액시언트 프로. 노랑통닭 치킨 맛있습니다. 왜요? 가마솥에 튀겨서 바삭합니다. 우와! 불만 제로 착한 치킨 나왔습니다. 대박! 염질을 하지 않아 건강합니다. 가마솥에 튀긴 노랑통닭. 노랑통닭. 결코 잊혀지지 않는 강렬한 뒤태. 게다가 이기적인 퍼포먼스까지. 알잖아? 힙한 것과 아닌 것은 한 끗 차이라는 거. 가장 이기적인 하이브리드 Lexus UX. 지금 이 짜릿함을 즐겨봐. Lexus. 반올림 피자샵 모델 박나래입니다. 나래가 반한 피자 반올림 피자샵. 쑥쑥히 커요 작은 키 반올림. 성적 올라올라 자신감 반올림. 우리 가족 행복 반올림. 가격 반내림 맛은 반올림. 나래는 반올림 피자샵.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왕초보 와요 해커스톡. 왕초보 영어 해커스톡. 왕초보 왕초보 영어 탈출 해커스톡. 벼룩시장 하자 벼룩시장 하자. 구인구직할 땐 모바일로 하자. 벼룩시장 하자 벼룩시장 하자. 부동산도 역시 모바일로 하자. 벼룩시장 할 땐 모바일로 하자. 벼룩시장 앱 다운받고 이제 벼룩시장도 스마트폰에서. 비밀인데요, 저 박소연은 외출할 때 난닝구만 입어요. 설마 라디오 DJ 할 때도 난닝구만 입는걸요? 진짜? 못 믿으시겠다면 지금 당장 난닝구.com에 들어가 보세요. 대한민국 넘버원 패셔니스타라면 난닝구.com. 어머, 너도 난닝구 입었구나? 어머, 왜 이렇게 맛있어? 맛있는 60개 치킨. 오, 세상에, 너무 맛있다. 맛있는 60개 치킨. 송 팀장님, 한 마리 더. 매일 새기름 60마리만. 맛있는 60개 치킨. 60. 어머, 누가 다 먹었지? 나지. 단 3.9초 동안 당신은 무엇을 증명할 수 있는가? 가장 강력한 럭셔리, 압도적인 파워로 폭풍처럼 몰아치다. Be the storm. Levante Trofeo. Maserati. 오늘은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 시간에 특별 전화 연결을 하겠습니다. 1주년 때도 3주년 때도 크리스마스 때도 그리고 오늘도 늘 함께하는 게스트 윤태진 씨 좀 일찍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윤태진입니다. 네, 월간 윤태진님, 라미춘 동무 이마가 빛이 나는구만. 오늘 건강한가 봐. 네. 컨디션은 이마 광택으로 알 수 있죠.
빛났나요? 네. 건강합니다. 배호동 님이 미춘 씨 오늘은 일찍 온 거 보니 데이트 안 했나 보네 라고 떠보는 분이 있습니다. 아, 아니요, 아니요. 원래 일찍 와야죠. 그렇죠? 네. 네. 지난주에 전력 질주하는 그 모습. 아주 멋있었어요. 네. 진짜 빠르다. 역시 오랜만에 무용과 춘신이다 보니까 오랜만에 달렸네요. 이렇게 그 가녀린 뛰는 모습이 아니라 네. 가녀린 뛰는 모습이 아니라 진짜 전력 질주 뒤에서 먼지 나는 모습. 예. 예. 손을 흔들면서 위알 습습후. 예. 자, 아무튼 지난주에 3주년 생방송 3연봉 특집에서 윤태진 대 이서구 게임을 했는데요. 네. 윤태진 씨를 선택하면 백상, 백화점 상품권을, 이서구 씨를 선택하면 뚠티, 저희 베텐이 제작한 오리지널 티셔츠를 드리는 거였습니다. 막판에 청취자 냉정한님께 전화 걸었는데 냉정한님이 아니었어요. 다른 분이. 예. 네. 냉정한님이 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굴욕을 당해서 그분이 굉장히 부들부들하셨는데 그때 못한 전화 연결을 지금 시도해보려고 합니다. 네. 네, 일단 윤태진 대 이서구 게임 하려면 이서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전화 연결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됐나요? 사자 연결이 되겠네요. 이서구 씨? 이서구 에디터? 네, 안녕하세요. 저 이서구입니다. 네. 어디 계세요? 저 지금 횟집이요. 횟집? 네. 맛있겠다. 사실상 음주 중인가요? 음주는 살짝 했습니다. 아, 그래요? 말 많이 안 걸게요. 말 많이 안 걸게요. 네. 멀쩡하죠? 네. 네. 예. 자, 청취자 여러분께 화요일이 나온 거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이트 이성우입니다. 오늘 나오게 해서 정말 영광입니다. 네. 날로 먹었으니 하차라고 하신 분 있고요. 예. 저희 그때 3대3으로 끝났잖아요. 그렇죠. 오늘이 결승전이죠?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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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냉정한 씨가 윤태진 씨를 선택하면 이서구 씨는 그냥 전화를 끊어주시면 돼요. 괜찮죠? 네.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날로 먹고 계신 거니까. 네네. 자, 그러면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냉정한 님께 연결을 해보죠. 연결되자마자 하나, 둘, 셋. 윤태진, 이서구. 하나, 둘, 셋 하시면 됩니다. 네. 네. 자, 누구와 전화 통화를 하실까요? 저희 베텐에 많이 기여해 주신 분이에요. 고인물. 이거 거의 코시 7차전이에요. 최근에 엽서도 보내주셨고. 전화를 안 받으시는데. 전화를. 뭐야 이거. 어떻게. 여보세요? 여보세요. 윤태진. 이서구. 하나, 둘, 셋. 윤태진. 이서구. 하나, 둘, 셋. 프로그램 해. 여보세요? 냉정한님 아니신가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죄송합니다. 저기 저 끊어주셨는데 전화가 잘못 간 게 아니죠? 어떡해요? 어떡해요? 죄송합니다. 너무 나이든 목소리이셨어요. 물론 나이드신 분도 베텐을 들을 수 있다는 열린 마음이긴 해서 저는 이분인 줄 알았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다른 목소리였어요. 그래서 전화가 잘못 간 것 같고. 또 잘못 걸었다고요? 제대로 걸었는데. 여보세요? 윤태진. 이서구. 하나, 둘, 셋. 윤태진. 서구 아웃. 아니 서구,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냉정한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아, 드디어 오늘은 연락이 됐습니다. 저기 냉정한님. 네네. 방금 전에 전화가 잘못 가서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요. 너무 죄송합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또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냉정한님은 결국 그 웹에서만 볼 수 있는 평행세계에 사시는 분인가라는 닿을 수 없는 존재인가. 아니 근데 얼마나 어이가 없었을까요? 저기 그 뭐 아버님이나 뭐 그런 분 아니시죠? 네. 잘못 갔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잠시만요. 네. 네네. 네. 네. 진짜 냉정한님 맞으신 거죠? 저 냉정한 맞아요. 네. 아, 너무 어렵게 통화가 걸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3연봉이 아니라 3고초려. 네. 세 번에 모셨습니다. 자, 저희 베텐의 초창기부터 뭐 선물도 많이 보내주시고 네. 여러 가지 의견도 주셔서 참 감사하고 있는데. 네. 네, 지난주에 저희가 무례를 범했는데 어떻게 주말 보내셨습니까? 아, 저는 일을 하고 있어서 주말에 일을 했습니다.
아, 일을 하고 계셨구나. 어디 네. 어디서 어디 계신 누구세요? 자기 아, 저는 디자인 일을 하고 있어서요. 아, 디자인. 아, 네. 아 그래서 그림도 그려 주시고 그러셨나 보다. 그죠?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너무 니깝했다고 하신 분들 있고 삼고초리를 모셨으니 냉갈량이라고 부르겠다고 하신 분도 저희 배텐 굿즈를 너무 예쁘게 잘 만들어주셔서 네. 감사드리고 네네. 여자친구 있으세요? 그걸 지금 저한테 물어보신 건가요? 혹시나 해서 혹시나 해서 여쭤봤고요. 없습니다. 네, 네. 질문을 드렸네요. 목소리도 니깝한다고 하신 분 있고 네. 배텐 굿즈 뚠티는 다 만났습니까? 굿즈인데요. 아 뚠티는 지금 오고 있습니다. 어? 어 그래요? 네. 어떡해요? 네. 백상 다른 걸로 다른 루트로 받으신 거예요? 저 지금 근데 라디오랑 지금 전화랑 겹쳐서 내용이 잘 안 들려서 죄송해요. 아, 라디오를 꺼주셔야 될 것 네. 같아요. 전화 받으시려면 전화로만 네.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뚠티가 어떤 경로로 그쪽으로 가고 있나요? 중고 뚠티 저번에 예. 드립했는데 그게 읽혀가지고요. 아 역시 드립력도 있으시니까. 어 그러면은 네. 저를 선택한 건 뚠티가 오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하나 고르거나 그런 거 아니시죠? 네 냉정하게 합리적으로 선택했습니다. 아 그러네요. 남이춘과의 통화가 필요했던 게 아니라 이미 뚠티는 확보했기 때문에. 어 네. 그럼 뚠티 확보 안 했을 때 윤태진 이서구 하나 둘 셋. 알았어요. 윤태진. 어, 이거는 엎드려 절박기가 아니라 아, 네. 거의, 거의 머리 박고 절박기예요. 자, 이것이 바로 냉갈량이다. 두 벌은 필요 없다. 자, 아무튼 백상과 뚠티를 다 가진 남자 베텐 앞으로도 많이 네. 사랑해 주시고 네. 꼭 베텐에 남기고 싶은 말 있으시면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낭만시대 화이팅. 예. 화이팅. 안녕. 안녕.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여러분 최백호의 낭만시대도 많이 사랑 부탁드리고요. 아, 냉승상이라고 하신 분 있고 네. 꼭 이런 분들은 한마디씩 그 시도하다가 실패한 분 헛스윙 보는 재미가 또 있습니다. 실패한 것 같습니다. 네. 고인물들의 헛스윙. 자 깜짝 전화 연결이었습니다. 미용실에 갔더니 디자이너 선생님이랑 잘 안 맞아서 불편하셨다고요? 미용실 디자이너인데 오신 고객이 진상이라 너무 불편하셨다고요? 미용실 디자이너도 미용실에 간 고객도 대놓고 말 못했던 불편한 상황들을 제보해 주시면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면서 편들어 드릴게요. 적당히 불편한 것은 편하지만 선을 넘는 불편함은 진짜 불편한 거 아시죠?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다! 드디어 4만 구독자 대열에 들어선 춘튜브 주인공 남이춘 윤태진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립니다. 윤태진입니다. 네. 오, 4만 축하합니다. 됐고요. 네, 거기서 하세요. 저희 배텐도 이 고인물 대본이 되고 있어요. 계속. 네. 코너 시작하면 다들 그렇게 스트리밍을 하셔가지고 이거 뭐 구독자 뭐 축하드립니다. 뭐 하셨더라고요. 뭐 이게 고인물 문제예요. 저 최근 네. 소식이 그거라서 저는. 고인물 질문. 네. 제발 다른 스케줄 좀 만들어주세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다른 근황 토크 좀 합시다. 기다리세요. 예. 네. 자 다음엔 맛있는 거 먹방 해달라고 하신 분 있고 매주 이 시간 뭐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모습들이 천천히 발전해가는 모습들이 참 좋다 이런 네. 얘기인데 축하드리고요. 하나도 축하하는 것 같지 않은 표정으로 영혼 없었죠? 축하드리고요. 낮과 밤이 좀 바뀐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아 네 좀 조금 바뀌었는데 다시 찾아가고 있어요 요즘. 다시 바로 자고 일찍 일어나고 하고 있어서. 저녁에 졸다가 지난주에 지각도 하셨고 네. 요즘은 몇 시에 주무시나요? 요즘은 스트리밍 없는 날은 일찍 잡니다. 네. 그래요? 네. 다른 스케줄 좀 제발 좀. 네. 기다리세요. 네, 스트리밍 안 하면 잠만 잔다. 네. 컨디션을 좀 네. 되찾고 있는 중입니다.
자, 9009님, 네. 윤태진 씨의 댕댕이 아나 소식이 궁금합니다. 아나와 브이로그도 많이 찍어주세요. 네, 요즘에는 이제 제가 스트리밍 위주로 올렸는데 다시 브이로그 시작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네, 소식도 올려드릴게요. 네, 자,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다 코너 참여 방법을 소개해주세요. 네, 오늘의 주제는 미용실에서 이런 사람 진짜 불편해입니다. 미용사라면 직접 겪은 불편한 사람들 제보해 주시고요. 미용사는 아니지만 옆에서 지켜보니 참 진상이더라 싶던 불편한 상황, 불편한 손님, 아니면 뭔가 참 불편했던 미용 디자이너 분들도 좋습니다. 미용실에서 벌어진 불편했던 상황, 불편했던 사람,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와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주세요. 초공감 사연에는 선물로 닭가슴살 세트 보내드립니다. 네. 아나의 미용실 선생님은? 저입니다. 네. 그래서 네. 윤태진 씨가 털을 깎다가만 아나의 사진을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네. 정말 아나 입장에서 수치스럽겠더라고요. 네. 아니에요. 아나 입장에서는 최대한 스트레스 받지 않고 기분 좋게 미용을 끝낸 컷입니다. 아나 입장도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확실해요. 확실해요? 네. 등이랑 머리 부분은 밀어놓고 네. 가슴털이랑 앞발 부분 그리고 얼굴 부분은 털을 남겨놓은 정말, 기괴한 네. 미용 컷이었는데 정말 싫어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거기가. 동물권리보호센터에서 불편해할 거라고. 네. 그 약간 패딩 점퍼를 거꾸로 입은, 앞으로 입은 네. 분들 있죠? 이렇게 등산 가다가. 그런 분들의 느낌이 좀 났어요. 예. 지금은 다 깔끔하게 밀어놨어요. 헤이아치 컷이라고 하신 분들. 맞아요. 헤이아치. 자, 채팅창에 과즙미추님, 이발소 사연은 안 되나요? 했는데, 이발소 불편한 거 받겠습니다. 와, 예. 이발소 불편한 거 궁금해요. 이발소도, 이발소 뭐 다를 거 없어요. 그래요? 예. 네. 뭐, 땡땡클럽 가능합니다. 정용국이 불편해할 거라고 하신 분 있고. 자, 미용실 뭐 담당 단골 선생님 있으시죠? 네, 다니는 샵이 있고 담당 선생님이 있습니다. 잘 안 맞는 미용실에 갔을 때 그리고 그 선생님이 휴가일 때 머리를 다른 분에 받을 때 불편한 때 있었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 머리가 완전 인형 머리카락이에요. 네. 얇고 손질하기가 진짜 어려운 머리카락이라서 담당 선생님이 아니면 완전히 머리 스타일이 완전 달라지는 그런 머리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손이 달라지면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있지만 딱히 그렇다고 선생님에게 어필을 하는 스타일도 아닙니다. 네. 남이춘 샵 단일 수익이 있어? 라고 물어보신 분이 있습니다. 뼈 때리네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잘 들어보니까 네. 자기 인형 머리, 자기 인형이라고 지금 은연 중에 본인 인형설을 퍼뜨렸네요. 아니 머리카락이 맨정신에 제가 인형 같아가지고요 라고 할 수가 있나요? 아니 이거 담당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거예요. 태진 씨는 머리카락이 인형 머리카락 같고 그리고 두피가 하얗다는 칭찬 이런 거 아기처럼 어떻게 이렇게 두피가 하얗냐고 바비춘 네 그런 얘기들 나미돌 네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들은 얘기 한 거 와 본인이 저 인형이어서요 머리도 인형 같아요 제가 언제 인형이어서요라고 했어요 합니다. 제가 지금 몸살기가 약간 있어서 처음에 약간 듣다가 이게 인형? 이러고 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미용실에서 이런 사람 진짜 불편해. 한 주 사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승원님. 제 사촌 언니가 미용사입니다. 여기서 머리 감겨준다고 며칠 동안 계속 머리 안 감고 오시는 손님들이 있다고 하네요. 물 묻히려고 머리를 봤는데 머리에 하얗게 비듬이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러면 진짜 곤란할 것 같아요. 그렇죠. 머리를 감겨주면 거기가 이제 목욕탕이나 뭐 세신하시는 분의 지위가 아니죠. 네. 예. 지위라는 건 없지만 아무튼 그게 머리를 자르러 가는 곳이지 머리를 감으러 가는 곳은 아니죠.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채팅창에 제발 더럽다고 하신 분들 있고 안 감으면 오히려 비듬 안 보이지 않나요? 라고 굳이 디테일 지적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비듬도 문제지만 살짝 기름이 막 지잖아요. 네. 아 그러면 참 손을 대기가 좀 힘들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아무튼 저도 이렇게 머리를 자르러 갈 때 분명히 샴푸를 해줄 걸 알지만 머리를 꼭 감고 가는데 네. 꼭 감고 갑니다. 그리고 감고 왔다고 하면 또 편한 게 간단하게 해주세요. 저 방금 머리 감고 왔어요. 그러면 그러면 저희 간단하게 물만 묻혀드릴게요. 그래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요. 이재웅님. 신입 미용사의 1호 손님이 되는 거 불편합니다. 미세하게 밀리미터 단위로 제 머리를 연마해 가는데 일반 커트인데 두 번이나 머리 감고 하도 빗으로 제 머리를 쓸어서 두피가 빨갛게 됐어요. 남자분인 것 같은데
머리를 두 번 감았다는 얘기는 이제 감기고 다시 드라이를 하려다 보니까 아 이거 잘못 잘랐다. 어 뭔가 이상하니까. 아 실험 대상이 되셨습니다. 아 실험주의 어서 오고라고 실험용 쭈꾸미 있습니다. 다음은요. 어 익명으로 보내주셨는데요. 미용사분께 단정하게 쳐주세요 했는데 학창 시절의 추억을 되돌려 주신 분 아주 감사합니다. 아니 남성분들은 짧게 해주세요의 기준이 좀 모호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짧게 하면 사실 옆머리 그 치는 부분을 좀 높이 쳤다 이런 정도고 좀 길게 잘라주세요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 달에 한 번 미용실 갈 거 보름 만에 올 수 있게 해주세요가 길게 잘라달라는 것이고 애매하죠 사실 네. 얘기하기가 미용사분들도 아마 애매하게 알아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단골을 가는 이유가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아, 네. 늘 같은 마음대로 머리를... 해주세요. 그러면 아~ 그냥 알아서 합니다. 헉? 적당하게. 와, 그럼 그 디자이너 분이 갑자기 베디한테 네. 파격적인 머리를 하고 싶어요. 보통은 안 하죠. 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그냥 이 머리를 그대로 유지해왔기 때문에 잘 안 하시고. 어, 그때 한번 머리 스타일 한번 바꾼 적 있지 않으셨어요? 아, 월드컵 가기 전에 저희 SBS 사장님이 네. 파마 성애자세요. 네. 저를 보면서 9년 동안 성재는 파마를 해야 돼. 라는 말을 그 편성 실장님 때부터 네. 편성 본부장 된 다음 그다음에 사장님 된 다음 아 부사장 됐을 때 했었어요. 넌 파마해. 라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러시아 월드컵을 앞두고 사장님이 되신 다음에 파마해라고 제발 파마하고 가라 라고 해서 했습니다. 아~ 예. 그런데 굉장히 떨떠름해 하시더라고요. 별로였나 아니 좀 더 복지 그랬니? 그랬고요. 아 강정아님 커트 빗질 한번 안 하, 빗질 한번 하고 고개 옆으로 돌려 자른 거 확인하고 가위질 한번 할 때마다 거울 보고 또 확인하고 확인하는 고객님 커트 하는데 더블로 시간이 걸린다는 제발 그러지 말아주세요. 잘했나? 이렇게 확인하는 거죠. 거울을 계속 한번 자르고 아, 맞나? 이거는 이제 미용을 하시는 네. 미용사 선생님이 보내신 건데 고개 옆으로 자른 거 확인하고 그러면 표정을 또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못 믿는 거죠. 디자이너 선생님을. 근데 그래서. 사실 별 생각 없이 보는 경우도 많아요. 그냥 내 살이 어떤가? 아~ 옆살이? 뭐 이런 거. 옆살? 네. 옆살? 네. 귀 위에 하얗게 나온 살이 어떤가? 뭐 이런 거 보는 거고 어머. 사실 별 그거 없어요. 아, 채팅창에 문제는 얼굴이다. 쭈꾸미는 다듬어도 쭈꾸미다. 라고 질문 있고 확인해도 소용없다. 확인해도 소용없다는 뭡니까? 네. 귓속말로 얘기해 주시면 되게 디자인 선생님이 소용없어요. 속닥속닥 그래요. 배성재는 검버섯이 어떤가 확인하는 거라고. 옆에. 아니. 아 시간이 다 됐네요. 네. 2부 얘기할게요. 내가 너만 잘 들어. 코만 너무 커서 코큰큰 배차장 왕코. 조보아의 패스트 캠프 북토리? 빠르다 쉽다 편하다 북토리? 원하는 인쇄를 한 방에 북토리? 인쇄는 당연히 북토리 수량에 상관없이 쇼핑하듯 쉽게 클릭 인쇄 원하는 대로 당신을 위한 맞춤 인쇄 북토리 한 번 더 인쇄는 당연히 북토리 인쇄하면 북토리 유방암 전립선암 자궁암도 빠짐없이 든든하게 진단비 보장 걱정되는 폐암, 간암도 빠짐없이 든든하게 진단비 보장! 검색하세요. 암 걱정 덜어주는 메리츠 올바른 암보험! 메리츠 올바른 암보험!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암 걱정 덜어주는 메리츠 암보험이 30분을 알려드립니다. SBS 생활정보 꽃도 피고 봄이 오긴 했지만 꽃샘추위는 여전합니다. 특히 일교차가 많게는 15도 이상 벌어지는 곳도 있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특히 주의해 주셔야겠고요. 내일 아침에도 옷차림에 신경 써야겠습니다. 아침 기온 파주는 영하 4도, 서울 2도로 쌀쌀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14도, 대전과 광주, 부산 1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하늘 표정은 대체로 좋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좋음이나 보통 수준을 보이겠는데요. 하지만 서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바람도 강하게 불어 화재 발생 시 큰 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5.6도, 습도는 36%입니다. 함께 만드는 기쁨, SBS 생활정보였습니다.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 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 FM 배성재의 텐 중에서 배텐이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 얘기, 자동차나 드라마 얘기 모두 다 다 할 줄 알아. 남자를 위하는 남자의 방송, 그러니 여자들의 마음도 다 정도. 그래도 아재 오빠 형님 모두 다 들어봐, 남자를 위한 방송 처음이야. 남녀노소 궁금하면 들어와서 들어도 돼. SBS 배성재의 텐 배성재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다. 남이춘 윤태진 씨와 함께 미용실에서 이런 사람 진짜 불편해 사연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자, 긴 사연을 만나보죠. 서동환 님의 사연을 재구성해봤습니다. 불과 며칠 전 일입니다. 겨울 내내 추워서 머리를 좀 길렀었는데 봄도 됐고 산뜻한 분위기를 내고 싶어서 미용실에 갔습니다. 딱히 원하는 머리가 없었기에 전적으로 디자이너 선생님을 믿고 머리를 맡겼죠. 제가 딱히 원하는 스타일이 없어서요. 그냥 알아서 잘 부탁드립니다. 어머, 알아서 해달라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고객님은 지금 이 길이에서 살짝 다듬고 살짝 컬을 주면 너무 잘 어울리겠다. 자, 그럼 커트 시작합니다. 롤 말고 중간에 착착착착착착. 선생님, 다 됐나요? 네? 아, 에이, 다 되긴 했는데 왜 이렇게 이상하지? 뭐 이 스타일이 아닌데 영 마음에 들지가 않네. 고객님, 괜찮으시면 여기서 투블럭 커트 들어가도 될까요? 보니까 컬이 생각보다 좀 안 어울리네. 내가 멋지게 다시 손봐줄 테니까 믿고 맡겨요, 믿고. 선생님, 다 됐나요? 에, 다 되긴 했는데 왜 이러지? 요즘 이게 제일 잘 나가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웬만하면 다 잘 어울리는데 뭐가 문제지? 고객님, 죄송한데 제가 성에 안 차서 그런데 조금만 더 손대도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고객님 두상이 너무 예뻐가지고 조금 더 과감하게 커트해도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이 잘 해주시겠죠. 선생님, 다 됐나요? 이상하다. 두상이 예뻐서 이거 무조건 성공인데? 왜 이렇게 안 어울리죠? 뭐가 문제일까요? 컬도 안 받고 커트도 아니고 미러도 받고 할 거 다 했는데 스타일이 안 나오는데? 뭐가 문제지? 손님, 손님 죄송합니다. 제가요 돈 안 받을게요. 제 성에 차지 않아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클리닉 추가로 해드릴 테니까 오늘 그냥 가세요. 아, 진짜 이상하네. 뭐가 문제지?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긴요. 제 얼굴이 문제겠죠. 머리 스타일은 좋았지만 얼굴이 받쳐주지 못해 마음이 너무 불편했습니다만 공짜로 컬에 커트에 클리닉까지 받았으니 핵이득 맞죠? 네. 얼굴이 이상하다는 거 돌려 말한 거 맞다. 어두 멀두. 어차피 두더진 뭘 해도 두더지. 어두 멀두. 네. 안경 벗고 보면 모든 머리가 다 괜찮아 보인다. 손으로 얼굴 가리고 보면 다 잘 어울린다. 여러 가지 악플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기 성찰이 그래도 되시는 분이네요. 헤어의 완성은 얼굴. 그렇네요. 미용실 가면 어떻게 좀 디테일한 요구를 하는 편인가요? 전 무조건 믿고 맡깁니다. 아, 그래요? 네. 알아서 해주세요. 저랑 똑같네요. 네. 그리고 보통 그 미용실에 계신 선생님들이 최신 유행이나 컬러나 저한테 어울리는 거나 요즘 뭐 잘 나가는 뭐 머리 길이나 뭐 이런 걸 정확히 알고 계시니까 네. 그냥 그런 거 해달라고 하면 아, 뭘 해도 좀 만족스러웠다? 네. 뭐 나 항상 잘해주셨던 것 같아요. 난 인형이니까 뭘 한들 그 얘기죠? 채팅창에 난 미쁘니까 나 남이춘이야 하고 난 예쁘니까 네. 난 밥이니까 자
아, 그래서 미용 선생님이 남이춘에게 거지존 시도를 많이 해보는 거예요. 이것도 되나? 이것도 아니, 좋아하나? 아니 요즘에는 이 거지존이 유행이래요. 그래요? 네. 그 뭐지? 레드벨벳의 웬디 씨인가요? 네. 그 약간 이 길이를 하신다고 해가지고. 알았어요. 예, 그만 얘기하시고. 본인 소화 잘한다는 얘기. 모드리치 머리라고 하죠. 양락존. 자, 아무튼 미용실에서는 이게 미묘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잘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인생에서 큰 행복이기도 하고요. 근데 헤어 디자이너 선생님들도 이렇게 머리 스타일 딱 해놓고 고객이 진짜 마음에 안 들어하면 엄청 난감해하긴 하겠죠. 진짜 머리가 너무 마음에 안 들면 그러니까. 성질내는 분들도 많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고 굉장히 조마조마할 것 같아요. 커트 같은 경우 이미 다 잘랐으니까 네. 어떡해. 서로 잘 만날 수 서로 맞는 고객과 미용사를 만나는 게 서로에게 행복이다. 맞아요. 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저도 저희 헤어 디자이너 선생님이 가끔 그만두고 싶다고 막 얘기하실 때 있거든요. 네. 진짜 그만둘까 봐 너무 겁나요. 내 머리 더 이상 이 선생님 말고는 해줄 사람이 없는데. 올려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커트비가 그러니까. 좀 올려야 되는데요. 아니, 아니 네. 가끔씩 그냥 아유 그만해야지 야 그리고 이러시거든요. 네. 네. 나도 단골 미용실 망해서 몇 달째 머리 망하는 중. 그니까요. 네. 과연 머리만 망했을까? 머리가 문제일까요? 자, 네. 미용실 이런 사람 진짜 불편해. 자, 여러분의 실시간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한상덕님, 전 미용실만 가면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던데 정말 잘생기면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지 않나요? 배드님 알려주세요. 잘생기면 가리는 게 아니라 잘생기면 안 가리는 거 아닌가요? 차라리? 응, 그러니까 잘생기면 수건을 얼굴을 가리지 않느냐는 것 같아요. 가리지 않느냐고 물어본 것 같아요. 저는 최근에 안 가렸습니다. 아 이거 너무 졸렬한가? 아 최근에 안 가리고 그래서 저는 눈이 누우니까 누워서 머리 감겨주잖아요. 형광등 때문에 눈 부셔가지고 정말 좀 가려주지 이걸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입이 꿈틀꿈틀 거리는 그 자랑을 해마라 이러면서 꿈틀. 배디는 얼굴에 가면 씌워야 된다고 하시고 가려도 소용없는 얼굴이라고 하시고 배디는 눈이 작아서 안 가려도 된다. 배디에게 얼굴에 얹을 수건이 아깝다. 네. 네. 다음은요. 4345님 옆에 젊은 남성이 가르펌? 가르펌을 하는데 가르마를 4.5대 5.5로 나눠달라고 해서 귀를 의심했습니다. 가르펌이 저도 처음 듣는 거지만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가르마를 해서 펌을 이렇게 하는 달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런 거 같네요. 4.5대 5.5. 우와. 아니 뭐 저는 이해되는데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가운데를 하는 것보다 약간 비껴서 하고 싶은데 6대 4 왠지 위험할 것 같고 깻잎 머리 되니까 4.5대 5.5. 황금 비율 아닌가? 있고. 아니 각도 기대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고. 피타고라스냐? 라고 하신 분도 있고. 그래요. 김무스냐고. 소수점 가르마 신박하네요. 자, 다음은요. 8114님 원장님 아들이 보조로 몇 달간 원장님 보조로 일하던데 갈 때마다 제 머리 보면서 싸워서 불편했어요. 아, 엄마가 머리 망쳐놓고 왜 그래? 내가 머리 이렇게 하랬어? 이러면서 싸우지 마세요. 이게 또 하나의 영업 전략일 수도 있어요. 두 분이 싸우면 다시 손님이 저희 지금 싸우지 마세요 괜찮아요 이렇게 하고 그냥 가시지 않을까. 괜찮다고 그냥. 네. 원장님 아드님과 원장님. 그래요. 불편하네요. 엄마와 아들의 싸움. 네 이미 내 머리는 망해 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미 망해 있다. 나 때문에 싸우네. 네. 나 때문에 싸우네. 컴플레인 미리 차단한 거라고. 네. 네. 다음은요. 6729님. 옛날 저희 부대 병사 이발실은 전화가 가능했는데 거기 이발병이 여친이랑 통화를 하면서 병사 머리는 대충 깎았어요. 불편했습니다. 여친과 통화할 때 나 바쁘냐고? 아니야. 그냥 대충 깎으면 돼. 이걸 진짜 말하면서 한다고요? 이발병이 고참이면 할 말이 없죠. 그렇구나. 네, 그리고 이발병도 부대 상황에 따라서 하루 종일 진짜 기계처럼 깎아야 될 수도 있으니까. 맞아 맞아. 네. 그리고 군대는 다 대충 깎아요. 군대에서 누가 이렇게 성심성의껏 깎아주겠습니까? 네. 그럴 땐 헐크 방구를 택하자 라고 하신 분 있고 짬이 안 되면 그냥 조용히 있어야지. 네. 하신 분 있고 마음의 편지 모르냐. 마음의 편지? 소원수리.
네. 네. 넘어가죠. 네. 예. 어제 전투식량도 드신 분이. 7766님. 머리 자르다가 가위질 후에 어? 라는 말을 하시며 멈췄을 때. 와, 너무 무섭다. 이건 불편한 게 아니라 아, 최소 한 달 동안 난 망했다. 최소 한 달 모자다. 라는 계산서가 바로 나오죠. 망했다. 어? 망했다. 이런 거. 저는 예전에 그 미용실 가위가 워낙 날카롭잖아요. 약간 이제 피가 날 때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다가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왜냐면 워낙 예리하게 갈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따끔한 기억도 없어요. 근데 갑자기 이러면서 막 휴지가 좋아, 휴지가 좋아 이래가지고 휴지로 막 피를 닦아서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그분들은 너무 죄송해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고데기 할 때 네. 이렇게 두피에 데일 때 있어요. 이렇게. 아 얼굴 데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뜨거울 때. 네. 그리고 뭐 퍼머 약이나 이런 약품 같은 게 생각보다 독해가지고 눈에 잘못 들어가면 막 힘들어 죽는다고 그쵸. 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자 어디서 타는 냄새 안 나요? 이건 무섭죠? 이 머리가 타고 있잖아. 자 데이게 될 화상이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2610님 머리 자르고 어디 가냐고 묻길래 그냥 집에 간다고 했는데 굳이 왁스에 스프레이까지 해주셔서 집에 오자마자 머리 감았던 경우. 아 어디 가라고 해주신 걸 텐데. 제발 좀 가라. 그렇죠. 근데 저는 이럴 때도 있습니다. 어디 가세요? 이렇게 물어볼 때 그 예를 들어 토요일 오후 1시쯤에 머리를 잘라요. 시간이 한가하니까. 네. 잘랐는데 이제 미용 선생님이 오빠 어디 가세요? 물어볼 때 없는 거기서 집에 간다고 하긴 좀 그래요. 예, 좀 세팅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세팅했는데 그리고 어디 가요? 예? 집에 가요? 아, 뭐 이제 뭐 전자제품 매장이라도 가서 전자 가나요? 바람 좀 쐬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 그게 그렇게 후회돼요. 아, 또 머리 감아야 되네. 그렇죠. 네. 이런 느낌이고요. 자 AOA의 단발머리 듣고 오겠습니다. 자 오늘 배성재 텐 생방송으로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다. 미용실에서 이런 사람 진짜 불편해 사연을 소개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제가 일부 말미에 검버섯 얘기하려다가 말았잖아요. 맞아요. 예, 별건 아니고 제가 저에게 검버섯 얘기를 한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어제 갑자기 밤에 배팅 끝나고 집에 갔더니 어머니가 너 검버섯 좀 보자. 그래가지고 보시더니 빼. 그래서 굳이 이거 흑자야. 당연히 답은 빼. 네, 채팅창에 저승꽃이라고 하신 분들 차단해주세요. 차단. 저승꽃. 딱 차단해주시고 신고 먹여주시기 바랍니다. 저승꽃. 빼성지라고 하신 분들 있고. 자 미용실에서 이런 사람 진짜 불편해. 실시간 사연 보겠습니다. 네, 김영진님. 앉은 키가 커서 미용실 아주머니가 앉은 의자에 올라서 자르실 때 불편하실 것 같아요. 너무 의자에 올라가서 자르실 정도면 엄청 크신 거네요. 본인이 크신 건지 미용실 아주머니가 작으신 건지 서로 그런 거겠죠. 그래요. 운동선수실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키 자체가 그냥 큰 분. 네. 5434님 저희 동네 이발소는 의자에 앉아서 원하는 스타일을 말하기 전에 구레나룻부터 밀어버려요. 버섯컷 너무 싫어요. 구레나룻. 예, 이거 남겨달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예. 어떡해. 일단 구레나룻부터 밀어버리면 뭘 해도 머리를... 사실 스타일이야 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구레나룻은 생명인데 너무하다. 아... 버섯돌이. 네. 초코 송땡행이라고 하신 분 있고요. 다음요. 더테러 드라이버님 입대 전에 머리 밀었더니 미용사분께서 두상이 예쁘다고 할 때 화났다. 아, 그때는 무슨 얘기를 해도 화나요. 입대하는 사람 뭐 이렇게 뭐 보내주거나 한 적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네. 머리 자르는 가치가 보기 이런 것도 없고 네. 친구도. 네. 오, 냉정하네. 아, 뭐야, 냉정해요. 저는 어쨌든 그 군대 가기 전에 머리를 이제 밀어야 되잖아요. 네.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기념비적으로 자를까? 네. 네, 생각이 들어서 아주 어릴 때 살던 동네 미용실 갔습니다. 어릴 때. 그치. 그야말로 바가지 머리 잘라주던 그 미용실 동네 아주머니. 거기를 찾아가서 머리를 잘라달라고 하는데 군대 갑니다 저 이러면서요. 아, 그런 얘기 안 했어요. 그냥 스포츠 머리로 좀 짧게 네. 잘라주세요 라고 했는데
잘라줬습니다. 근데 너무 간지러워가지고 제가 스포츠 머리를 잘 안 하는 이유가 뒷머리 뒤통수 이쪽 부분 간지러움을 엄청 타요 지금. 아~ 그래서 그때 군대 갈 때 비장한 느낌으로 가, 동네 미용실을 굳이 찾아가서 잘랐는데 계속 끽끽거리면서 이러셨구나. 네. 자 다음은요. 해시계님 점심시간에 급해서 이발소 갔는데 아저씨가 식사하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런가 자꾸 귀 옆에서 트름하더라고요. 와 네. 그리고 손에서 담배 냄새 나는 분들도 있어요. 아, 최악이죠. 네. 그리고요. 2417님 큰 소리로 고객님 머리에 탈모 있으시네요. 시술 받아보시겠어요? 얘들아 이분 탈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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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모든 분들께 소리치며 제 탈모를 알리던 원장님. 와. 이거는 좀 타격이 크죠. 예. 자, 아무튼 이거는 앗앗앗 하면서 이런 네, 거긴 너무했다. 죽는다 진짜라고 하신 분들이 있고 악마다 공개 처형했다. 네, 이건 좀 배려가 필요하죠. 귓속말로. 네. 탈모예요. 자존심 상할 것 같아요. 그런가요? 아니 귀에다가 고객님 탈모 오셨어요 오셨어요. 이런 거는 배려 넘치지 않나요? 오셨어요 오셨어요. 네. 자존심 상해. 더 자존심 상하나요? 네. 아 그렇다고 방방곡곡에 알리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고객님 아무렇지 않게 얘기해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요? 뭔가 이걸 심각하다는 듯이 어머 탈모예요 이러면은 아 그래요? 아 그 정도면 소송 걸어야 된다고?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아. 아 탈모 ASMR 처음 들어본다고? 컨텐츠 처음 본다고 하시고. 네. 말 안 해도 안다라고 하신 분인데 모를 수도 있어요. 알아 네. 안다고. 아 그 이거 배려 이걸로 해야 된다. 야 여기 TMTM. TMTM. TM 탈모 TMTM. TMTM 뭐 이렇게. 맞아 그 미용실에 용어들이 있잖아요. 네. 1번, 2번 이것도 있어요. 1번 이 손님 1번에 1번이야 이러면은 빨리 해달라는 얘기. 1번, 1번. 2번은 그렇죠. 천천히 이런 거. 그래요? 네. 거기 여기 사실 미용실이 큰데 가면 그 스태프들이 여기 이렇게 경호원들처럼 맞아요. 하잖아요. 무정기. 되게 멋있어요. 그래서 누구 오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TMTM. 1번 손님 TMTM. 네. SGSG 수건 주세요. 수건 주세요. 네. HC 헤어컷. 네. 네. 아, 저기 채팅창에 너무 심한 말들이 많이 와서 그래요? 다음 걸로 가겠습니다. 네. 8681님 슈즈 김희철 머리 스타일이 마음에 들어서 그 스타일로 머리 해달라고 했는데 그냥 DJ 처리가 됐어요. 아. 어떤 머리를 해달라고 하신 거지? 그렇죠. 이건 두 분에게 뭐라고 언급하기 좀 그러네요. 연예인 머리는 웬만하면 네. 말 안 하는 게 좋더라고요. 네. 다음은요. 4899님 남자친구 머리 자르면서 뒤에 서서 참견하며 감시하는 여친 손님. 아 이분은 미용사신가 봐요. 불편하시다. 그렇죠. 이게 특히 백화점 가서 또 비슷한 광경인데 남자친구가 좀 옷을 잘 모른다. 그러면 이제 백화점에 가가지고 막 이제 매장 직원분이 입혀주실 때 매장 직원은 보통 띄워주잖아요. 네. 어 너무 잘 어울리세요. 딱이에요. 뭐 이러는데 여자친구가 이제 태클 걸죠. 그런 거랑 비슷한데 옷은 벗기면 그만이지만 네. 머리 자르는 거는 참견하면 사실 굉장히 신경 쓰이죠. 아, 자르는 사람도 신경 쓰이고 그 앉은 사람도 되게 부담스러울 것 같긴 해요. 네. 자 다음은요. 7632님 가뜩이나 머리숱 적은데 자르면서 자꾸 실수로 머리카락을 뽑으실 때 아 안 돼. 저도 머리숱이 별로 없어가지고 네. 네. 좀 머리카락이 뽑히는 느낌 들으면 네. 너무 속상해요. 저도 너무 속상하죠. 이거는 뭐 그냥 수명과 똑같지 않습니까? 맞아요. 무조건 남아있는 게 더 좋은 거. 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소중한 내 머리카락. 네. 이거는 진짜 뽑히는 거는 미용사분들이 좀 배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한올 한올이 아깝습니다. 네. 이문정님 샴푸해주시는데 너무 가까이 다가와서 느껴지는 그분의 콧바람 머리 감으면서 머리가 말려질 것 같은 느낌 불편해요. 샴푸할 때 콧바람이 어떻게 귀에 닿나요? 뭔가 이렇게 하면서 하시나 봐요. 가까이 있으면 아무튼 뭐 머리 감겨줄 때 그 시원하게 감는 분들이 또 있어요. 맞아요. 그럴 지압, 때는 지압.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네, 천국이 따로 없죠. 네. 아 그럴 때는 습습하로 대응하라고 하신 분 있고 커피 담배로 대응하자. 허담 숨결로 대응하자. 아 너무해. 다음은요. 이태용님 대학교 복학을 앞두고 빨간색 염색을 결심했습니다. 제 머리가 짧아서 그랬는지 미용사분이 염색약이 남았다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갑자기 눈썹에 남은 약을 발라주셨어요. 저는 비광 통키가 되었습니다. 눈썹까지?
우와. 네. 대학교 우와. 복학 앞두고 빨간색이라면 이분 그 90년대 학번일 수도 있습니다. 네. 보통 머리색과 눈썹을 맞춰주시기는 하는데. 아 매운맛 쭈꾸미라고 하신 분 있고 양념 쭈꾸미라는 말 있습니다. 아.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배철수 씨, 트럭 20년 만에 이거다 하는 차를 만났습니다. 새벽에 바쁘게 일 나가는데 원격으로 시동도 걸어놓고 앞차 급정거에 아찔했는데 충돌 방지 장치로 사고도 면했다니까요. 아 요즘 액시던트 프로 칭찬을 많이 보내주시는데요. 프로에겐 프로를 액시던트 프로.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쉽고 편한 인쇄가 현실이 되는 곳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어젠 2588 대리운전 앱으로 편하게 집에 왔어요. 앱에서 전화했는데 상담원이 내 위치를 알고 있다면서 도착지만 알려달래요. 대박! 카드 결제, 현금 영수증, 마일리지 기능까지 2588 앱 설치 괜찮은데요?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광고로 나가는 동안 잠깐 폰을 켰는데 SNS에 김영철 DJ가 네. 슈퍼파임 DJ가 나 어제 상 받았어. 어. 네. 한국 PD대상 김영철의 파워 FM 작품상 자랑하고 싶었어라고. TMI가 이렇게 날아옵니다. 아. 축하드리고요. 네. 다음은 제 겁니다. 예. 네. 축하드려요. 네. 축하드립니다. 어유 좋으시겠어요. 네. 자. 아, 축하 맞아요. 네. 다음은요. 아 다음은요 아니죠. 끝났죠. 네, 네. 선물 드릴 분 발표해주세요. 네 이태용님, 7766님, 2610님, 2417님께 선물 보내드립니다. 네. 자 다음 주 예고해주시죠. 네 다음 주는요 편의점에서 만난 불편한 사람들입니다.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 겪은 진상 손님들, 편의점 갔다가 목격한 진상 손님 또는 진상 알바생, 진상 사장님 등등 편의점에서 겪은 불편한 상황들, 불편한 사람들을 제보해 주시면 됩니다. 화요일 게시판에 댓글로 제보해 주세요. 공감 사연에는 선물 챙겨드릴게요. 네 저는 먼저 인사드리고 끝인사는 윤태진 씨에게 맡기겠습니다. 네, 끝곡은요. 김광석의 이등병의 편지입니다. 이 슬픈 노래를. 네, 소등합니다. 야한 꿈꾸세요.